아하! 반갑습니다. 사고 관련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오랜만이죠? 네. 짧게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끝났죠? 뭐, 시즌 오프, 고성능 리터급 바이크, 고성능 이제 레플리카 계열 바이크들은 사실은 이제는 뭐,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시즌 오프라고 봐야 됩니다. 그외 저배기량 바이크들도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혹서가 아니지. 혹한, 기온이 낮은, 노면 온도가 낮음으로 발생되는, 야기되는, 노면 온도가 낮아서 그립이 제대로 살지 않고,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배기량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이제 저배기량 바이크도, 이런 저온에서 주행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보다 더 약간, 그립이 날씨가 따뜻할 때보다 더안 나오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더 길어지고, 급제동했을 때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다 더 방어 운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뭐, 블랙 아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신경 써야 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영상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방주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전방주시도 전방주시지만, 제 영상, 라이딩 영상을 몇 가지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영상들을 보면은, 사실 전방을 주셔야 되는데, 가끔씩 옆에 쳐다보고 갈 때가 좀 많습니다. 경치 본다고. 그런 데에선 괜찮은데, 이런 이제 교통 상황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이런 도로 주행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계기판 한번 봤다가 위에 쳐다보면 차가 멈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내 주행할 때는 조심해야 되죠. 여기는 고속도로 같습니다. 미국이고요. 옆에 이제 같이 달리는 라이더를 나란히 쳐다보다가 바로 앞에 차량이 와우, 니가 왜 거기 있어? 네. 그리고 두 번째도 고속도로입니다. 이거는 바이크 라이더에게 잘못을 씌운다면은 정차 서행 구간인데 이제 속도를 감속을 충분히 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뭐 합류 구간에서 뭐 사고를 야기했다 뭐 개소리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이때 달리고 있었던 게 잘못입니다. 그냥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로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딥브레이크 뭐 이분이 약간 피양을 할 여지가 있긴 있었어요. 뭐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딥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가지고 이제 넘어지지만 않았더라면은 일단은 뭐이 상황에서는 넘어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했었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맞닥뜨리면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더라도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100%입니다. 이거 머리 하얘집니다. 오오오오오 하다가 시선 뽑혀가지고 굴러가가 쳐박으면 쳐박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일부러 사고에 대비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사고 나는 거죠. 다음 영상은 이거는 바이크 라이더들은 좀 많이 정차 긴급 제동 이럴 때 차량 뒤에 딱서 있기보다는 가쪽 갓길 쪽으로 조금 빠져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항상 신호 대기하고 있거나 이러면 제 바로 뒤에 차량이 정차해 있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무서워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때려 박을까 봐. 근데 이 바이크도 보면은 가쪽으로 피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픽업이 와서 앞차를 때려박죠. 라이더가 이 티아나 뒤에 딱서 있었으면은 라이더하고 자동차하고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사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햇빛을 정면으로 받았을 때 시야가 가리잖아요. 라이딩할 때 선글라스가 필요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그 직사광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 다이렉트로 이제 햇빛을 보면서 주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차는 선바이저라던가 뭐 전면 선팅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바이크도 마찬가지, 뭐, 미러실드라던가, 뭐,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라이더가 이 강한 햇빛에 전방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멈춰 있는 거를,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멈춰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이거는, 뭐, 달리면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달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다음 영상. 길뻥 뚫리고 잘, 길이, 길이 잘뻥 뚫려 있는 길을 달릴 때, 멍 때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4륜차 탈 때는 멍좀 때려도 됩니다. 근데 2륜차 탈 때는 멍 때리면은 내가 다쳐요. 4륜차는 차가 다치게 주지. 4륜은 자동차가 대신 다쳐주지만 오토바이는 뭐멍 때리고 있으면 내가 바로 다칩니다. 예, 조심해야죠. 네, 뭐 이번 영상은 뭐 이렇게 간단간단한 것들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바!